특히 아이언 칠때 척추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척추각. 척추각. 처음에 어드레스를 딱 잡으면 요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. 척추의 각도.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선을 그어 드릴게요. 공이 어떻게 맞든 말든 이 척추 각도를 유지해 볼게요. 그렇죠. 이렇게 척추 각도를 유지했죠? 이러니까 공이 굉장히 쫀득하게 맞아요. 쫀득하게 맞는다는 건 뭐냐? 정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근데 척추각을 유지하지 않아 볼게요. 척추각이 들렸다고 표현할게요. 보통 이렇게 많이 되죠? 이 공도 맞을 수도 없어요. 이거 좀 오버하긴 했다, 그죠? 좀 오버하긴 했어요. 근데 제가 회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. 치고 나서 피니쉬가 똑바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. 보세요. 똑바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. 물론 허리는 안 아프겠지. 마음은 아프다. 왜냐? 공을 못 치니까. 스윙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반스윙 하셔도 되니까. 반스윙 하셔도 돼요. 반스윙 하셔도 되니까 척추각, 처음 내가 잡았던 이 각도를 유지하는 연습. 네, 공을 이렇게 보는 거죠. 척추 각도를 유지해서 공을 이렇게 보는 연습. 요 연습을 해보세요. 이거 생각보다 세게 치시면 안 되고 7번으로 한 50%나 60% 아니면 70%만 드시고 스윙을 하시면 이거 괜찮아요. 왜냐면 우리가 맞을 때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지만 맞을 때 임팩트는 이거거든요. 이게 척추 유지했다는 거예요. 백스윙 가서 프로들은 요 각도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처음에 어드레스 잡았던 요 각도를 유지하고 피니쉬를 하는데, 맞을 때 세게 치려고 그러면 백스윙 들어서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들려버린다는 거죠. 많이 보통 들려요.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도 척추각을 유지하고, 긴 클럽을 칠 때도 세게 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살살 치면서 척추각을 유지하는 거죠. 이렇게 척추각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